안녕하세요. 제가 러시아에서 온 엘리자베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배우 있는데요. 장기영이라고. 제가 원래 그 쌍꺼풀이 없는 남자를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는 뭐 깔끔한 스타일. 키 솔직히는 내 경우에는 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보다 조금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수염 점 있는 남자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이 좀 섹시한 스타일을 좀 많이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 입술이 좀 예쁘고 두껍고 눈이 좀 크고 뭐 코가 작고 그런 예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관람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보여요. 이거 깔끔한 거 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많이 생각하시고, 솔직히 제가 뭐 화장 PB크림이나 눈썹 그렇게 그리는 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렇게 가끔 해서 많이 잘생기게 보이게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제가 인정해요. 영화에서 본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원빈이 되게 잘생긴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눈, 코, 입 그렇게 잘 어울리고 뭐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옷이 되게 제가 그런 클래식한 스타일 많이 좋아해서 되게 잘 어울려요. 아,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좀 뭔가 내가 진짜 아시아 외모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 좀 아시아 아닌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좀더 부드러운 스타일이에요. 얼굴이 좀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거는 그뭐 브래드 핏이나 뭐 조니 뎁그 우리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냥 되게 멋있어요. 만약에 내 남편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생기면 좋겠어요. 아, 배우로서 뭐 연기를 잘 하는 분이신데 외모만 보면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다 너무 친해요. 뭐 눈썹도 친하고 눈이 더 친하고 표정 다 너무 친해서요. 두 번째 사진은 머리 묶는 사진? 제가 그런 스타일 좀안 좋아해요. 그 머리 스타일은 안 좋아하고 코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 한국에서 이거는 좀 잘생긴 기준이죠. 되게 멋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이고 나중에 남편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진은 머리 스타일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은 좋은데 코가 되게 높으시고 턱은 그렇게 잘 서양 모양 서양 사람들이 또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제 스타일이에요. 눈썹이 좀 진하고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눈 제가 되게 좋아하다고 말을 하셨고 그래서 매력적이고 이분은 진짜 한국 사람 같아요. 진짜 아시아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시아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이분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진짜 되게 친한 분보다 이 남자도 되게 좋아요 저. 왜냐하면 좀 씩씩한 느낌 들어요. 그게 좀 성숙한 스타일 되게 좋아요 저. 얼굴, 눈빛, 눈썹 다 그렇게 이쪽엔 특히 눈빛 제가 많이 보고 그래서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머리 스타일도 되게 깔끔해서 제가 되게 좋아요. 시원시원하고 그렇게 뭐 귀여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분은 귀여운 스타일인데 완전히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되게 귀엽게 보여서 하지만 얼굴 잘생긴 거 맞아요. 귀여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그냥 진짜 모델 잘생긴 모델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눈빛도 성숙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좀더 귀여워요. 하지만 되게 잘 어울려요 다. 뭔가 어떤 분이 그렇게 성숙하고 어떤 분이 귀여운데 그래서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여운데 그냥 남자로 보여요. 입술이 되게 섹시해요. 뜨거워서 우리나라에서는 두꺼운 입술이 우리 섹시하다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눈도 쌍꺼풀이 없는 눈 제가 많이 좋아해서 이분도 되게 좋아해요. 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박서준, 네, 박서준 되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성숙해 보이고 깔끔하고 눈빛 되게 매력적이고 섹시하고 되게 내 스타일이에요. 내 생각으로 정우성이랑 장동건이에요. 저 멋있어 보여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염 있고 좀더 나이 있으신 분인데 되게 멋있어 보여요. 오늘은 한국에서 제가 제일 잘생긴 배우를 봤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